상황에서 이용찬 선수였기 때문에 나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야구 참 그냥 끝나진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스윙. 배트를 끌어내는 이용찬. 빠르게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. 바깥쪽 루킹 삼진 김재호가 방망이를 강하게 바닥에 내리치면서 퇴장을 당합니다. 김재호가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. 아마 앞선 공 그리고 이번 공 두 공을 모두 예, 그 전에 이 스윙 여부 그 부분도 그렇고 김태형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김재호가 3진으로 물러났고 강하게 지금 방망이를 바닥에 내리치면서 퇴장 명령을 받았고요. 그러면서 김태형 감독도 나와서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. 네, 이런 부분이 김재호 선수가 그렇군요. 그 전에 이제 스윙 요구도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지금 스트라이크 두 개를 손에 봤다고 생각을 했고 유덕형 주심에게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. 승패를 떠나서 사실 이제 안재석 지금 경기 흐름이 약간 어수선하게 됐어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좀 더 집중력을 갖고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삼진이 다 나와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렇죠. 또 퇴장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좀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. 안재석 오늘 안타 두 개.